실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라이신으로 구성된 트리펩티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알라닌은 N말단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가장 늦게 등장하는 라이신에는 C말단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를 참고해 봤을 때 곁사슬, 알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스파르트산, 는 C, 라이신은 N. 이렇게 전기들이 구성이 됩니다. 각 잔기에 pKa 값을 표를 참고해서 쓰면요. 알라닌의 N말단 같은 경우 9.9입니다. 아스파르트산의 요 알기, C 알기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라이신의 알기, 요 NH3 알기는 10.5의 pKa 값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라이신의 C 말단 같은 경우 2.2의 pKa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배웠던 대로 이 pKa 값들을 pH 직선 위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빠른 순서부터 쓰면 2.2, 그 다음 3.9, 그 다음 9.9, 마지막으로 10.5입니다. 이때 NH3 잔기가 몇 개이냐 하면은 한 개, 두 개, 총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가장 왼쪽 부분에, 즉 pH가 2.2보다도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이 트리펩티드가 알짜 전하량이 대략 플러스 2 정도가 된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주시고 pH를 증가시킬수록 알짜 전하량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9와 9.9의 정확히 절반값, 중간값에, 평균값에서 전하량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요 두 개의 pKa 값의 평균값을 구하면 pI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트리펩티드의 pI 값은 3.9와 9.9의 평균값, 즉 6.9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pH 6.9 수용액에서 알짜 전하가 0이다 라는 것은 옳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H가 3.5인 수용액에서 알짜 전하가 플러스 1일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2.2와 3.9의 정확히 절반 값에서 플러스 1의 알짜 전하를 갖게 됩니다. 이 절반 값보다 3.5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간 상태일 거예요. 즉 플러스 1이 0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거죠. 이만큼은 더 이동을 했으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플러스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어떠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느냐 라고 물었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설할 수는 없고요. 헨더슨 하셀바흐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번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년도 서술형 문항인데요. 이런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풀이법을 직접 답안의 근거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알고자 할 때 혹은 계산을 해놓고 검토를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억과 니은 트리펩티드에 대해서 각각 잔기 표시하고 잔기의 pKa 값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보면요. X축 pH를 잡고요. Y축은 전하량인데 계속 그리지 않고 있죠. 작은 값부터 2.11, 그 다음 9.60, 그 다음 10.53이죠. NH3 플러스 잔기가 몇 개냐 하면은 1개, 2개입니다. 2개니까 가장 왼쪽에
전화량으로 플러스 2를 쓰시고 하나씩 줄여 나가시면은 9.60과 10.53의 요 평균 값이 pi 값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pi 값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니은의 경우도 마찬가지 pi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3.65, 2.32, 9.60이 있으니까 작은 값부터 쓰시면 2.32, 3.65, 9.60입니다. NH3 잔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왼쪽 pH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이 트리펩티드는 대략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띨 것이고 하나씩 값을 줄여 나가면 2.32와 3.65의 중간 값에서 pi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 이 기역 단백질 같은 경우 pH5의 전기장에 둘때 양극, 음극 중에 어느 극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써라 라고 했습니다. pH5 같은 경우는 2.11과 9.60의 사이에 있네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일단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 단백질은 음극으로 이동한다 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태를 고려하여라. 이거는 정확히는 헨더슨 하셀바흐식을 쓰셔야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보고자 하신다면요. 아까 그렸던 대로 COOH 잔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NH3 플러스 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pH가 5인 전기장에서는, 즉, 여기 어디 지점에서는 NH3 잔기는 모두 NH3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고 COOH 잔기 같은 경우는 COO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로 답안을 작성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서술형 시험이 된 지금에서는 직접 답안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하는데 혹은 답안에 좀더 확신을 갖고 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